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단발머리로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에어랩 꿀팁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총 세 가지인데, C컬, 거의 한 3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분 만에 굵은 S컬 웨이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5분에서 길어봤자 10분 만에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물결 웨이브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우선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요, 에어랩 1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제품은 아니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 어차피 근데 이게 배럴이 양방향으로 하나씩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 가지고 위를 딸깍딸깍 돌리느냐, 요 정도 차이일 뿐이고, 이 연출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난한 C컬부터 보여드릴게요. 모발을 우선 80% 정도, 90% 정도만 말리고 살짝 이렇게 만졌을 때 수분감이 느껴지는 정도는 두시는 게 좋아요. C컬에서 필요한 배럴은 요 브러쉬 배럴, 그 다음에 요 롤 브러쉬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머리를 말릴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발의 뿌리 자체가 요렇게 지금 아래로 처져 있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모발을 빗질을 할 때는 그냥 일자로 빗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주듯이 잡으면서 위로 이렇게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주면서 머리를 좀 쭉 펴놓으면 확실히 아까랑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쪽이 끝났고요. 약간 좀 부시시하다면 여기는 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잘 펴졌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C컬로 말아줄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모발을 묶어줍니다. 그러고 고무줄도 필요하네요. 약간 이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현타 온다. 근데 얘를 하나하나 저도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유지력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 상태로 요 롤브러쉬를 바꾸고요. 그대로 이제 말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뜸들일게요. 이렇게 적게 잡으실 때는 7초까지 할 필요 없고 3초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대박이죠. 저처럼 이제 양을 한 번에 많이 잡아서 하시는 분들은 7초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뜨거운 바람 7초, 식히는 바람 7초, 요 상태 정도로 해두시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나옵니다. 아까 빠졌던 머리가 있잖아요, 요 윗뚜껑 머리. 한 번 더 7초 7초 갈게요. 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말렸죠.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다듬어 줄 거니까 이 상태로 싹 풀으면 적당히 깔끔한 C컬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편 할게요. 이 정도. 이 정도만 하면 이렇게 싹 또 말렸죠. 이 상태로 그냥 쭉 빼면 돼요. 이러면 C컬이 적당하게 이렇게 지금 느낌이 나왔죠? 요 정도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얘로 빗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 마지막으로 한 번 빼면 끝. C컬이 완성이 됐고요. 머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요 윗뚜껑 머리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줄 때는 요걸로만 그냥 주겠습니다. 뿌리 부분 한번 싹 쓸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요 상태로 너무 넓은 부분이 볼륨이 안 들어가게 요렇게 딱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자, 끝. 요렇게.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아까보다 여기가 뽕긋하게 살았죠. 자, 요렇게 C컬이 이제 좀 끝이 났습니다. C컬은 좀 간단하게 그냥 말면은 진짜 혼자서 말 안 하고 할 때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요 정도로 데일리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굵은 웨이브 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는 딱 3개예요.
40mm짜리 롱베럴 하나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롤브러쉬까지만 있으면 끝입니다. 빠르게 하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묶어줍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나는 위에서부터 볼륨 있는 머리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조금 높게 묶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웨이브의 시작점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나는 좀 아랫부분, 위에는 차분하고 아래 웨이브 있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낮게 묶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위에부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의 롤 브러쉬를 가지시고 말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0mm 배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팁이 있다면, 보통 이제 에어랩을 그냥 쓰시는 분들은 머리를 내팔 각도에 편하게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웨이브가 좀안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꿀팁이 있다면 대각선보다는 가로로 이렇게 마시는 게 웨이브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강 잡고 그냥 이렇게 말아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에서 또 나눠주고 이런 거안 하고 대강 이렇게 말고, 여기서 또 꿀팁,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 말아서 열을 다준 다음에 얘를 이대로 빼버리면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펌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탱글탱글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았다가 뺄때 이렇게 가로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핀으로 막 잡아가면서 할 때는 머리 웨이브 하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에어랩을 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말안 하고 할 때는 5분?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빨라요. 말렸죠?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이렇게 잡고, 뜨거운 바람 열기 닿게만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더 이렇게 열기 가게만. 셋, 넷, 다섯 하고 짠! 부르면 이렇게 잡혔죠?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애들은 또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웨이브가 됐죠.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윗두꺼운 머리는 다듬어 줄 거니까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요 정도 말아놓고요. 앞머리는 잡고, 앞머리는 가로보다는 옆으로 흐르는 웨이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머리는 세로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나 요렇게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만 빼주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잡혀요. 그죠? 머리가 이렇게 잡혔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만 요렇게 그냥 뚜껑 머리 한요 정도 잡고, 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머리 할 때는 요렇게 많은 것보다 요렇게 대각선이나 세로가 괜찮아요. 그래야 이렇게 넘어가듯이 연출이 됩니다. 쭉 내려요. 요렇게 좀 말렸죠? 이렇게 하면 싹 요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다가 내려가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지금 요렇게 S컬로 뒤로 방향이 가면서 우아하게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느낌을 에어랩이 진짜 잘 표현해줘서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아래서부터 마는 게 아니라 여기 딱 펴서 가운데부터 말아서 가는 거예요. 그 C컬 때처럼 요 롤브러쉬로 요렇게 살려도 되고요. 아니면 좀난 너무 시간 없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40mm 브러쉬로 이렇게 저는 하기도 해요.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해요. 그럼 얘도 요렇게 딱 살잖아요. 요런 것들은 브러쉬로 나중에 빗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빗어주면 자연스러운 웨이브 끝.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물결 웨이브 주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결 웨이브를 주려면 우선은 섹션을 정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굵게 물결을 또 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아래 컬, 위에 컬을 다 말아놨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냥 요 롤, 뭐 양쪽 상관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섹션만 나눠주시면 돼요. 요 상태로 그냥 넣으시고요. 아래로 넣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물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각이 맞아야 예쁜 웨이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고 계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아래쪽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살았죠 지금, 그죠? 그리고 나서 볼륨을 다시 한번 줍니다. 이렇게 말아서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두실게요. 지금 해놓으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들어갔죠. 층이 없으신 분들은 훨씬 이게 똑 떨어지게 예쁘게 나오지만 저처럼 이제 층이 있으신 분들은 요 각을 길이가 다른데 다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웨이브를 아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면 위에 뚜껑만 이렇게 해도 좀 이질감이 없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 섹션을 이렇게 했으면 뒤에, 뒷부분. 이렇게 보면 여기 반 정도를 지금 제가 하는 거고 여기에서 반 정도를 해줍니다. 똑같은 단으로 할게요. S컬에 비해서 여기가 요렇게 지금 단이 생겼죠? 요거는 우선은 이따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요 정도로만 두시고 안쪽 머리는 안 하나요? 네, 안 해요. 왜냐면 안쪽 머리까지 이거를 웨이브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약간 좀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 중에서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지만 사실상 하면은 얘는 양쪽 다 하는데 10분이면 끝나요. 여기도 뚜껑 머리만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위치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머리부터. 그 다음에 안쪽 머리. 이러면 이제 됐죠. 이제 앞머리. 앞머리는 물결머리를 할 때는요. 바깥으로 마는 것보다는 안으로 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으로 말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물결일 때는 얘를 이렇게 피면은 오히려 얘가 이렇게 하나로 같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바깥으로 말아버리면 약간 얘가 혼자 둥둥 이렇게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안으로 말아서 이렇게 붙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부위만 볼륨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 한 번만 잡고요. 마지막에 내가 조금 더이 아랫부분이 말렸으면 좋겠다면 그 부분의 열을 전체적으로만 한번 줘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딱 핀을 꼽아주고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굵은 물결 펌도 완성을 해봤어요. 이게 말을 하면서 제가 거울 없이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원래 막할 때만큼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직접 해보시면 한두번 정도만 해보셔도 충분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C컬을 말 때는 이렇게 롤빗으로 굵게 굵게 한 번에 말아주시고 웨이브, S컬 웨이브를 만들 때에는 40mm짜리 배럴, 앞머리는 가로 본능, 윗뚜껑 머리는 세로 본능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결 펌을 원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물결을 하지 말고 윗뚜껑 머리 이렇게 섹션으로 나누셔서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하시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를 건데 여러분 저 어디까지 자를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안 자르면 안 되냐고요? 안 자를 순 없어요. 왜냐면 머리가 진짜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좀 자를 건데 그 기장에 맞는
에어랩 연출법도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3분 안에도 예쁜 컬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